사회운동을 고민할 때 판사, 검사, 변호사를 놓고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민할 때 우리 사법연수원에 강연을 오셔서 제가 인권변호사의 길로 용기를 갖고 출발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십니다. 그 후에 시민사회운동을 거쳐서 제가 다시 정치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선거개혁, 정치개혁으로 제 길을 터주신 분이십니다.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열어주신 길로 지금까지 왔고 또 앞으로도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꿈꾸셨던 특권과 바치가 없는 세상, 또 사람 사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정치 일선에서 공정한 세상으로, 함께 사는 대동 세상으로 조금이나마 실천해 보려고 노력합니다. 제가 거리나 인연으로 따지면 뭐 친노라고 하기 어려운데 정신이나 가치, 살아온 길,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길로 하면 저 역시도 우리 노무현 대통령과 매우 가깝다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.